한강은 한강 사람들이 오는 곳, 한강이. 어머. 아, 진짜. 야, 저건 나 못 막아줘. 아니, 점점 더 심해지면 야. 큰일 나겠다. 조금씩 근데 받아주나요, 저 우리. 오빠 근데 저한테 계속 말 안 놓으실 거예요? 아, 저... 여성분의 성격이 좋으시네요. 첫 만남이라? 첫 만남 때 말 놔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면 할게요. 오빠 원하시는 대로. 저 그럼 말 편하게 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가 절대 흔하지 않대.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가. 아니 무슨 전도사님 같아. 저는 말투가. 저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서울과 같은 이 도시가 라는 말은 서울이라고 하지 그냥. 말을 왜 그렇게 할까나?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가 절대 흔하지 않대. 강도 이렇게 크고. 서울 약간 하면 떠오르는 노래 하나 불러주시는데. 서울. 되게 저 엄청 기대했는데 처음 이런 라이브 아, 처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뭐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 어? 생 라이브 노래. 아 근데 너무 그건가? 귀찮은 부탁인가? 아니 아니야. 많이 받으시면? 그렇지 않아. 들어와. 여기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너무 작지? 아, 아니요. 좋은데요? 그리워. 뒤에 쳐다보잖아. 뒤에 여성이 쳐다보는데. 내가 저 사람 쳐다봐서 안 되겠다. 근데 또 저렇게 보니까 균성 씨 귀엽다.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아지시면서 균성 씨가 조금 신나게. 맞아요. 리액션 중요해요. 네. 생각해요, 저는. 우리 노래 중에 붙잡고도 알아? 붙잡고도. 네, 와, 이 노래 어떻게 알아? 2002년에 나왔는데? 왜 몰라요, 오빠. 2002년이면 너가 몇 살이었을, 몇 살이었을까? 11살. 와, 초등학교 4학년이 붙잡고도 이랬다는 거지? 어. 우와, 노래 잘한다. 불러주세요. 노래 잘하네? 저요? 어. 오, 노래 아, 잘한다. 왜 저래? 네. 왜 저래? 너 예전에 미술했었다며? 네. 자, 붓 하나 잡아. 붙잡고도 싶었지. 오! 형이야. 아니, 이거 괜찮았어. 아니, 이거 괜찮았어. 귀여워. 저리 안 가? 저리 지금 저거 안 좋은 유머인가요? 저 지금 되게, 저거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붙잡고도 싶었지 만나도 결국에 안 될 걸 알기에. 와, CD 틀어놓은 것 같아. CD 틀어놓은 것 같다고? 여기 내 파트 아닌데? 아니, 고마워, 아니 고마워. 그래도 잘 부른다는 고마워. 거 고마워. 너무 고맙다. 청혼 진짜 좋아하는데. You don't have to cry. 청혼이다. 청혼 좋죠. 고개를 들어봐요 이젠 웃어봐요. 노래가 있었지. 더 불러주세요. I will make you smile. 예. Yeah. 또 저 마이크 대주는 저 센스.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두 분이 진짜 연인 같아. Don't be afraid. 뭐라고요? 모두 잘 될 거예요. 뭐야? 아 고마워. 자 강균성 고민 해결.